디저트 케이크, 디저트랑 케이크를 먹는 날이에요. 먹는 날이라니까 뭔가 생일 같긴 한데,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생일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늘 메뉴는요, 일단 투썸플레이스랑 그 크리스피 도넛 두 군데서 샀고요. 요거는 장미 요거트 생크림이랑 요거는 떠먹는 티라미수랑 아이스박스랑 딸기 레어치즈, 그리고 조각 케이크들은 그뤼 에르 치즈 무스, 레드벨벳, 뉴욕 치즈, 트리플 초콜릿 무스, 클래식 가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크리스피 도넛에서 산 거는 몬스터볼이랑 피카츄,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드 글레이즈랑 캐러멜 아이스드랑 슈거 코티드, 뉴욕 치즈 케이크, 초코홀릭, 파우더 스트로베리 치즈, 글레이즈드 사워크림이 어딨지? 아, 이게 글레이즈인데, 뭐지? 아, 뭐죠? 글레이즈드 사워크림 어딨죠? 오, 못 받았나? 이제 글레이즈드 사워크림이랑 글레이즈드 초콜릿 케이크는, 아, 깜빡하셨나봐요. 그러실 수도 있죠. 네, 일단 이거 두 개는 뺐고요. 그리고 곡물 크림빵이랑 이거는 땅콩 크림빵 이렇게 있어요. 메뉴가 줄어서 오히려 더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GS 편의점에 파는 뚜찌빠찌, 요거는요, 옥수수 맛 우유고요. 요거는 바나나 맛 우유예요. 바나나 맛 우유 새로 나왔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버터로 만든 버터 우유랑 요거는 민트 초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깜빡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사면은.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꼬부기가 또 있거든요. 꼬부기. 꼬부기는 못 잡았어요. 꼬부기는 제가 나중에 요 마스터볼로 꼭 잡도록 할게요. 이거 영수증에 적혀 있는 대로 해갖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속이 쓰리긴 하다. 일단 장미 요거트 생크림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점점점 이렇게 뭐 있어요. 이거는 딱 찍는데 그 뭔가 생크림 부드러운 게 아니라 조금 묵직한 생크림 느낌이 나고, 이거는 생크림이 아니라 요거트 생크림이에요. 상큼한 생크림. 그리고 여기 위에 뿌려져 있는 딸기 파우더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딸기향도 솔솔 나고요. 이건 요거트 생크림이에요. 상큼해요. 요거 우유들은 다 GS 편의점에서 샀어요. 아, 금지어로 고속모드, 아, 네네. 고속모드라는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하나만 넣고. 외국에서도 제 방송 많이 봐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외국 분들을 오버시라고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스타로 오버시스 팬스. 오버시즈 팬스, 땡큐. 이렇게 말하면은 외국 팬들이라는 말이래요. 오버시, 오버 넘다 시, 바다, 바다를 넘은 팬들 분들 감사합니다. 케이크는 종류 많으니까 천천히 먹을게, 천천히. 고속모드. 네, 그 금치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본게 떠먹는 건데, 이건 아이스박스라고.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케이크이긴 한데
떠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생크림, 크림의 함량이 높아요. 밑에는 쿠키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저는 떠먹는 케이크 중에 요거 쿠키 너무 좋아해요. 고성분들도 안 되죠. 되겠죠 뭐? 모르겠다. 아무튼 그 고속모드란 단어를 치신다고 고속모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딸기 레어 치즈. 이거는 되게 폭신해요. 자 이렇게 되게 폭신하다. 이거는 조금 쫀쫀한데 요거는 되게 폭신해요. 중간에 딸기도 껴있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거는 티라미수. 몬스터볼이랑 피카츄 맛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아, 협찬은 아니고요. 그냥 다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것만 산 게 아니라 가격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일단 투썸플레이스에 산 거는 68,700원치고요. 다 해갖고 크리스피에서는 조금 더 사갖고 잘 모르겠네요. 일단 피카츄 먼저 먹어볼게요. 으아 피카츄! 이렇게 피카츄를 보시면 여기 구멍이 안에 있어요. 뭐 잼 같은 걸 되게 불량식품 냄새 나요. 불량식품. 안에 요렇게 뭐지 이게? 되게 불량식품 그 엄마 빨리 먹을게요. 좀 아 뭐지 진짜 모르겠네. 뭔가 느낌이 오렌지나 망고나 망고 맛이 좀 강하게 나는데 바나나 맛도 나는 것 같은데 망고 맛이 제일 강한 것 같은데 좀 잼 같긴 해요. 아 님들 피카츄는 몬스터볼로 잡아서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맘 좀 편하죠? 근데 바나나 맛은 조금 많이 안 나요. 그 다음에는 조각 케이크들. 근데 이거 이거는 요거트 생크림이라 상큼해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케이크예요. 제일 이뻐서 어머니가 장미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높아요. 가격은 24,000원인데요 되게 커요. 요거는 투썸플레이스에 파는 트리플 초콜릿 무스 케이크. 보시면은 1단, 2단, 3단 세 가지 초코가 있잖아요. 화이트 초콜릿이랑 밑에는 그냥 초코고 제일 밑에는 다크 초코 요렇게 세 가지가 껴서 트리플. 그냥 이런저런 쪼꼬맛이 다 나요. 벤츠님 저 태권도 1등 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아우 태권도 하는 사람들 많아서 메달 따기 힘든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리에르 치즈무스. 그리에르. 그리에르 치즈무스. 그 치즈무스라니까 치즈케이크 맛이 나겠죠? 저 서울 내일 가요. 크림치즈 맛 되게 많이 해요. 치즈 맛. 그니까 뭐 그레르 치즈라는 게 있나봐요. 근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크림치즈만 많이 나요. 이거는 레드벨벳. 레드벨벳은 레드벨벳 맛에 레드벨벳만의 맛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뻑뻑하거든요. 내일 서울에 그 CJ 푸드 크리에이터 분들 모이셔갖고 뭐 영상 찍고 음식 만들고 논다고 해서 저도 내일 갔다 옵니다. 요거는 클래식 가토. 뻑뻑한 클래식 가토예요. 이거는 아메리카노랑 먹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전 아메리카노 준비 안 했어요. 어우 진짜 뻑뻑하다. 이거 신제품 먹어볼게요. 바나나맛도 이거 새로 나왔다고 편의점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거 뻑뻑해. 진하다. 그 우리 뚱빠 있잖아요. 빙그레 바나나 우유보다 바나나 맛이 좀 더 진해요. 조금 더 맛이 진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뉴욕 치즈. 혹시 뉴욕에서 이거 많이 드세요? 뉴욕 치즈? 어음. 저는 치즈케이크는 이렇게 녹은 건 좋은데 딱딱한 거 싫어요. 얼마였지? 1700원. 가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인스턴트 바나나 맛은, 당연히 인스턴트 바나나 맛인데, 뚱바보다 맛이 조금 더 진해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아몬드가 딱 박혀 있고요. 요 이름은, 뭐지? 이게 곡물 크림빵 같아요. 여기 땅콩 크림빵. 여기 있는 크림은 곡물 크림인가봐요. 미니언즈 우유 모양, 뭐요? 미니언즈 우유요. 그냥 단순하죠? 지금 채팅창을 치실 수 있는 분들이 총 5,000분이, 5,200분 정도가 계세요. 모두 다, 와, 이렇게 모든 분들과 소통하기는 조금 힘든데, 최대한 열심히 할게요. 이거 땅콩인가? 이게 땅콩 같아요. 그냥 겉에 빵은 요거 크리스피 튀긴 빵 있잖아요. 여기에 크림, 땅콩 크림 같아요, 이거는. 아, 이거랑 어제 쉑쉑버거에서 먹은 땅콩 피넛버터 쉐이크랑 먹었어야 돼. 오빠, 저 오빠 사진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완성되면 선물이랑 같이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맛있다. 다른 분들 보면 막 선물 개봉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뭘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연락을 받아보면은. 그래서 그냥 선물 뭐 받을 수 있게 그런 거 조만간 주소 하나 공개할게요. 케이크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요, 저는 다요. 다 너무, 케이크는 너무 다 맛있어. 그, 다 고유의 맛이 있으니까. 먹을 거는 저는 잘안 받는 게, 예전에 어떤 분이 먹을 걸 보내셨는데, 의도하신 건 아닌데, 날이 조금 안 좋아서 음식이 상했는데, 제가 그걸 먹고 조금 속이 탈이 났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음식, 진짜 만들어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거는 받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 생신이나 그런 날 드리세요. 다음에 먹을 건요. 어우, 요거. 근데 이거 크리스피 기본 빵 아시죠? 여기에다가 초코를 올려갖고 초콜릿 아이스드 글레이즈드. 아니요, 받고 싶은 건 딱히 없는데, 그냥 뭐제 초상화라든가 제 그림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그런 거를 그려주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거든요. 어우,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대전의 성심당 말고도 뭐 아빠의 빵집인가? 거기도 유명하다고 들었고, 뭐 캘리포니아 베이커리도 사람 많고, 유명한 데는 되게 많아요. 이 중에 제일 폭신폭신한 건 요거예요. 요거. 그리에르 치즈무슨. 아, 그리에르가 아니라 딸기 레어 치즈. 되게, 너무 폭신해요. 버터 우유는 버터 맛입니다. 제가 버터에 최근에 빠져갖고. 아, 맞다. 그 아까 질문하던 거. 뉴욕 가면 치즈케이크 많이 먹냐고 여쭤봤잖아요. 뉴욕 가서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 너 뉴욕 왜 가? 나 뉴욕 치즈케이크 먹으러. 와, 간지 짱이지 않아요? 일본 왜 가? 뭐, 초밥 먹으러, 우동 먹으러. 너뭐 이탈리아 왜 가? 나 파스타 먹으러. 그러고 싶다. LA 왜 가? LA 갈비 먹으러. 죄송해요. 뉴욕에 뉴욕 치즈케이크 먹으러. 퍼먹는 것 중에 저는 요게 쿠키도 좋고, 티라미, 아, 못 고르겠어요. 진짜 제일 맛있냐고, 막, 뭐가 맛있냐고 물어보시면은 너무 힘들어요. 오, 니가 노멀코어에서 파는 건데, 이 옷의 이름은 곰옷이라고 지었습니다. 곰탱이 옷. 되게 곰, 막, 이거 해그리드 옷 같아. 해그리드 옷이라 해야 되겠다. 이름 바꿔야 되겠다. 옷이 조금 누더기 같은, 막 포대기 같은 느낌이에요. 네, 되게 무거워요. 따뜻하고. 해그리드 옷으로 해야 돼. 저 쿠키도 좋아하고, 뭐, 스낵류, 기타 등등 디저트 다 좋아해요. 그리고 뭐, 이번에는 조금 전에 먹은 거랑 같은데 위에 캐러멜이 뿌려져 있는. 티라미수 한 번만. 네, 알겠어요. 대리만족을 원하시니까 제가 채팅창을 본 김에
티라미수 한입 먹을게요. 한 번만 먹으면 좀 정 없죠. 이제 유튜브 벤츠 채널에는 다 영어 자막 중이라 이제 모든 영상에 영어 자막을 끼려고 지금 영상 업로드를 조금 미루고 있어요. 자꾸 화면이 멈추고 끊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질을 좀 낮추세요. 지금 1080 프레임이라 그냥 본인의 그걸 조금 낮추시면 될 거예요. 타이완 분이 죄송해요. 타이완 분이 Come to Taiwan please 라고 하셨는데 If I go Taiwan would you meet me and 소개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이건 내 소개를 합니다고 맛집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Would you introduce me a best restaurant? 아, 영어 공부 너무 힘들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으로 잘 안 나와요. 아우, 힘들어. 그래서 요즘 미들 보고 있거든요. 그냥 TV에 막 하는 거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아, 다음 뭐 먹을지 너무 고민이 될 때 그냥 쉬어간 타이밍으로 뉴욕 치즈. 하지 마요, 그럼. 에이, 노력해봐야죠. 되게 잘하고 있다. 덴마크 마셔주세요. 아, 요거 민트 초코. 아, 섞여버렸어요. 아, 피난다. 다 합쳐서 가격은 7만원. 정확히 모르지만 7만원에 한 85,000원 정도 나오시네요. 8만 5,000원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8만원, 85,000원? 씩씩버거 영상은 자막 넣고 순차적으로 올릴게요. 민트 초코는 네, 저 좋아요. 어느 순간부터 민트가 좋아졌어요. 이거는 조금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길거리나 뭐 시장에서 파는 도넛처럼 보이죠? 설탕 뿌려져 있어서. 옥수수 버터 우유 마셔줘요. 막 궁금해요. 버터 짱 좋아하는데 그러면 추천. 저 버터 안 좋아할 때는 이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우 아 이건 저 If you like butter but no
자, 영어가 이런 거예요. 조금만 말해도 그냥 표정이랑 제스처로 할수 있어요. 영어 참 쉽죠? 버터를 우유랑 희석시켰어요. 되게 진한 버터는 아니지만 맛있어요. 연한 버터 맛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영어도 그런 걸막 말을 줄여서 쓰더라고요. 오마이갓을 OMG 이렇게. 요거는 크리스피에 파는 요게 초코홀릭. 기본적으로 크리스피에는 다 빵을 튀긴 걸 쓰셔갖고 너무 좋아요. 옥수수랑 버터 우유랑 맛 전혀 달라요. 지금도 방송을 한 4,800분, 9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제가 광고를 틀면 이 중에 몇 분은 방송을 먹는 걸못 보시니까 짜증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스킵을 하시니까 차라리 광고 뜨는 거는 제가 먹방 녹화 전후에 할게요. 어때요? 응? 그때는 광고 끝까지 봐주세요. ORZ는 뭔지 아나요? ORG. 오, 겁나 해그리드 같다. 그죠? 오, 님들 이거 진짜 해그리드 옷 같은데요? 해리포터. 죄송합니다. 아무튼 먹방 녹화 전후에 킬게요. 그 광고는. 네, 옥수수 우유는 지금은 안 먹었는데 전에 먹었을 때 맛은 사또밥 맛이에요. 좋은 생각이라고도 하시고 뭐 그냥 틀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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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중간에 배너를 넣어야죠. 별풍도 없는데 뭐아뭐 유튜브 수익 어떻게 나는 거야 도대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아 지금 여쭤보고 싶긴 한데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 수익이 안 되나? 광고를 안 틀어봤고. 광고를 거의 안 틀거든요. 대조사관님 막 3배로 늘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광고 보고 가실게요. 장난이 안 틀었어요. 진짜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리플 요거 추천.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 편해요. 아이스박스 너무 느끼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메리카노랑 같이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 정말 죄송하지만 딱한 번만 틀어 봐도 돼요? 채팅창에 광고 틀라고 쫙 도배되면은 여기 채팅창에 틀게요. 광고 틀어요. 응응. 이응이응이라고도 쫙 쳐주시면은 제가 광고를 틀게요. 허락해 주신 거니까 편하게 틀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 주머니 사정까지 걱정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들 시간 내갖고 막 인터넷 쓰고 방송 보시고 있는데 광고 들어달라고 하시니. 저분들은 못 보시는 거야, 이거. 이거 안에 딸기잼이 떠서 너무 좋아요. 광고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광고 트는 게 조금 눈치가 보여요. 그런 김에 한번더 틀까요? 어우, 저도 이게 언젠간 적응이 되겠죠? 광고가 모든 분들한테 다 나오진 않아요.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요거 조금 궁금했어요. 광고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요게 뭐지? 크리스피에 나온 요게? 파우, 카람, 뭐지? 뭘까요? 좀 소보로 같다. 되게 고소해요. 잠깐만요. 메뉴판 찍어봤어요, 아까. 뭐가 뭔지 헷갈려서. 이게 왜 뉴욕 치즈케이크야? 이거 이름이 뉴욕 치즈케이크라는데, 이게 왜? 아까 매장 가서 사진 찍은 것 중에 이게 왜 뉴욕 치즈케이크예요? 먹어본 레드벨벳 중에 저는 다 거가 거 같아요. 뭐지? 모르겠다. 안에 뭐 요런 크림이 있긴 한데 이게 뉴욕 치즈인가 봐요. 타이완 has good donuts. 아, 괜찮아요. 체인점 한국에도 있어요. 아,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I will show you good restaurant in Taiwan. Come. Send a direct message. Instagram. 여기 위에 밑에 설탕 시럽 있죠? 설탕이 겁나 묻혀져 있어서 좋아요.
이거 옥수수 미니언즈가 이러고 있는 건 옥수수예요. 왜냐면 옥수수라는 단어를 말할 때 옥수수 이렇게 하거든요. 다 발음해봐요. 옥수수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옥수수 발음 한번 해보세요. 아음 사또박 사또밥이에요 진짜. 자, 해보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만 먹어 제발. 왜요? 이렇게 과자 사또밥 맞나요? 벤츠님, 던킨도너츠 언제 먹어줘? 맞아요. 저 던킨도너츠를 잘안 먹게 되는 게, 던킨도너츠는 조금 늦게 가면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거긴 좀 일찍 가서 미리 사야 되는데, 시간 그게 잘 타이밍이 안 맞아요. 조만간 그래도 던킨도너츠 커피 도넛 던킨도넛 한번 먹으러 갈게요. 커피랑 케이크는 늦게 할라 먹는 거죠. 아직 몬스터볼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몬스터볼은 마지막에 먹을 거예요. 진짜 이건 누나 주고 싶다. 뻑뻑한 거. 누나가 뻑뻑한 거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가족 카톡에 조카 사진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너무 이뻐. 이게 초코파우더. 이게 초코파우더인지 몰라. 와, 당했다. 기분 나빠. 여기 티라미수에는 초콜릿 파우더가 있는 걸 알았는데, 여기는 초콜릿 파우더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봐봐요. 보이죠? 진영은 어떻게 됐나요? 아까 왔다가 갔어요. 와서 저랑 작업 좀 하고 촬영 뭐 할까 하고. 여기 사무실이 방음이 되게 좋지 않아서, 그리고 ASMR을 만약에 제가 되게 좋은 전용 마이크를 사서 하면은 안될 거예요. 왜냐면은 옆집, 윗집, 밤에, 아시겠죠? 소리를 제가 먹는 소리뿐만 아니라 다 잡으니까, 만약에 제가 되게 고성능의 마이크를 사서 방음 시설이 안 되니까 하면은 윗집, 옆집 그냥 안 돼요. 아, 이거는 라즈베리인가?
아니, 옆집이랑 윗집에서 그 화장실을 가셔서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다 너무 크게 들릴 것 같다고요. 왜요?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밤에 뭐 화장실 가잖아요. 가나슈 케이크요? 또 되게 뻑뻑한 거 아닌가? 싫어. 그리고 요거는 이게 아마 곡물 크림일 거예요. 아, 이게 땅콩, 아, 기네. 요거는 아까 먹은 게 땅콩이고 요거는 곡물. 이게 땅콩인가? 근데 곡물에서도 땅콩 크림, 땅콩잼 맛이 나긴 나는데 요거 땅콩 크림은 더 진해. 아무튼 곡물은 조금 연한 땅콩 크림 맛이고요. 요거 땅콩은 그냥 진한 깡콩, 진한 땅콩 맛이에요. 땅콩. 그쵸, 계속 먹으면서 채팅창을 빠바박 읽긴 힘들어요. 네덜란드? 요즘 본그 수거 중에 What kind of food is famous in Netherlands? What kind of food? 무슨 종류의 음식이 famous, 유명하냐? In Netherlands?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는 뭐, 그 국기 색깔 때문에 오렌지밖에 모르겠어요. 히딩크, 거스 히딩크 아저씨랑. 아, 아직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그 트는 거에서밖에 안 나구나. 님들, 그러면 보시는 분들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몇 분은 조금 떨리실 거예요. 제가 한 5분, 10분마다 그냥 알아서 광고 재생을 해도 될까요? 왼쪽에 라즈베리 케이크 2호는 딸기, 아, 장미, 장미 요거트 생크림이라는 케이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10분이면 너무 자주 그런가요? 10분, 20분? 감사합니다. 그럼요, 시청료 드려야지. 아우, 무슨 제가 KBS나 뭐 그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광고를 틀어서 저도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이것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케이크 값은 벌고 가야죠. 틀어요. 감사합니다. 벤츠님, 음식 먹을 때 포크 위로 들면 안 돼요. 왜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음식이 떨어져서 안 좋나요? 삼겹살 소고기 구워 먹는 방송 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삼겹살 먹었으니까 조만간 소고기 먹을게요. 그래도 모든 시청자한테 보이는 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소고기 먹고 싶다. 케이크 먹으니까 소고기 먹고 싶어요. 진짜 맘 같아서는 이거 소고기 다 먹고, 그러니까 케이크 다 먹고 야외 방송 켜서 그냥 소고기 먹으러 가고 싶다. 아직 화질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나누고 싶네요. 근데 내일 서울에 가야 돼갖고 조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까 소고기 먹었는데 좋았다. 내일 서울 가는 일정만 없으면 정말 소고기를 먹으러 24시간 고기 가고 싶네요. 벤츠님, 제 친구가 벤츠님의 눈에서 탐욕이 보인대요. 탐욕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옛날에는 한때 아프리카 TV 방송할 때막돈 어떻게라도 더 벌고 싶어서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방송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해요. 내일 많이 추워진대요. 옷 따뜻하게 입고 가요. 이거 애들이 좀 입고 가면 되나? 네, 미국에서도 봐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아우, 양치한 기분이야. 탐욕이 뭐야? 식욕이야, 식욕. 아, 그럼 맞다, 맞다, 식욕이다. 제가 앞쪽이 안 보여서 뒤쪽 먼저 그냥 먹을게요. 입이 달지 않나요? 달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벤치님, 미국 동부 안 오네. 미국 동부라면은 뭐 워싱턴, 뉴욕, 이 정도인가요? 서부가 LA, 맞나?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 가서 한번 빠친코 한번 해야 되는데. 가서 저, 라스베이거스 가서 잭팟이 터진다. 진짜 바로 유럽 가서 이태리 가서 파스타 먹을 거예요. 딴거안 먹어. 진짜 이태리 가갖고 파스타만 먹을 거야. 그러고 싶다. 근데 오히려 이탈리아나 조금 유럽 가보면은 파스타가 꾸덕꾸덕하대요. 여기는 중남미 과테말라예요. 안녕하세요. 이탈리안 리조또가 대표적이에요. 저는 리조또라고 하면은 설익은 밥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씹는 식감이 오도도독거려서. 어떤 파스타 기대하나요? 양 많은 거. 파스타들은 너무 그릇은 막 이만한데, 주는 거는 요만큼이에요. 진짜 느낌이 딱 이래요. 이만한 그릇에 파스타. 헬로우 프롬 US. Hello from SK, South Korea. SK. 아, 핸드폰이구나. 바지 좋아요, 대에서 좋아요.
독일 학생. 맞아, 이탈리아 가서 파스타 먹고, 독일 가서 학생 먹고, 영국 가서 버터맥주 먹고 올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먹은 그 장미 케이크 옆에 있던 초록 색깔 부분 있죠? 그건 녹차 가루네. 녹차 맛 진짜 진하다. 우와. 좀쓴 맛이 나는 느낌이다요. 체코, 저술안 좋아해요. 저는 술은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가끔씩 좋아해요. 되게 써요. 벤츠님 이제 광고, 아, 네.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그냥 조금씩 몰래몰래 튈게요. 인도 가서 카레 먹어요. 김재우 씨, 개그맨 김재우 씨, 인도 가셨잖아. 아, 저 김재우 씨 인스타 1촌이거든요. 그럼 팔로우 해놨거든요. 아니, 3분 카레로 시작된 그, 아, 3분 카레가 아니구나. 김재우 씨의 와이프분께서 해주시던 카레로 인해서 인도까지 가셨어요. 짱인 것 같아요. 다 먹었어. 이제 피카츄 가둬놓은 포켓볼이다. 아. 감사합니다. 저분은 방송 처음부터 봐주신 분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1초는 그 싸이월드. 몬스터볼은 보시면 가운데 생크림 같은 게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생크림인지 뭔지. 생크림치고는 되게 꾸덕꾸덕한데요. 딱딱해요. 오래된 생크림이네요. 생크림이 방금 한 거는 되게 부드러운데 시간이 지나면 굳거든요. 굳었어요. 아, 왜 안에? 아. 이건 안에 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크리스피 크림 기본 도넛 있죠? 기본 도넛의 위에 화이트 초콜릿이랑 가운데다가 생크림을 넣어주셨네요. 딸기 맛이 나요. 전이 안에 무슨 잼 있나 되게 기대했는데. 맛은 괜찮아요. 맛은 괜찮은데 제가 생각했던 그 뭔가 안에 잼이 가득한 전이 안에 딸기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정리하기가 참 쉬워요. 정리 끝! 아니, 아, 초코 파우더. 자, 아무튼 오늘 디저트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달고 느끼하니 라면 콜? 아니, 안 느끼해요, 저는.